세계 최대 쇼핑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6.18 쇼핑 축제의 경우에는 징중닷컴의 창립 기념일로도 알려져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징중닷컴에서 뭐 물건 구매해 본 적 있으십니까?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요. 네. 네. 없고요. 이제 앞으로 해야겠죠. 해야죠. 뭐 이렇게 입술을 댈 텐데. 네. 근데 우선 이번에 징중닷컴 예전만큼의 그런 좀 막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왜냐면은 이 뭐 코로나19 중국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됐던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이제 거래액, 뭐 작년 같은 거래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1조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. 와, 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6.18 쇼핑 축제라는 부분이 뭐 제2의 강군제라고도 얘기하고 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어떤 최대 행사로 했던 게 항상 연례가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분위기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긴 받았어요. 하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소비 심리가 축소되는 부분 현실점에서는 옛날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6.18 쇼핑 축제를 맞이하면서 뭐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좀 펼치고 있긴 한데 과연 기대만큼 작년만큼의 그런 거래액이 나올지 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의 6.18 쇼핑 축제에서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좀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뭐 화장품도 그렇고 다른 어떤 패션 의류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수혜가 항상 이제 어떤 관련주로 하면서 주가 좀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지금 상황은 나오진 않고 있는 게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6.18 쇼핑 축제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사전 판매 예약을 받거든요. 네. 예약 판매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그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. 네, 부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상위단에는 로레알이 올라갔는데 그 밑에는 후 뭐 설화수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게 뉴스를 통해서 이미 나왔고 그렇다면은 화장품주가 사실은 뭐 6.18 뭐 쇼핑 축제 뭐 이렇게 되면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거든요. 그렇죠. 그 어떻게 우리나라 그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의 절반이 중국이에요.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로서 1순위는 저는 이제 화장품주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그 쇼핑 축제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행자 수도 증가를 해야 화장품 업체 특히 면세나 여러 가지 뭐 옛날에 보따리 장수도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. 네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받을 텐데 지금 그 전만큼의 상황은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중국 이것은 뭐 우리나라 또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 안에서도 지금 약간의 그 좀 자국 기업 그걸 쓰자라는 그 운동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상태고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소비 침체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기대를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에 좀 봉착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. 뭐 간단합니다. 이 화장품 기업들이 향후에 중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은 어느 정도 하반기 때 또 나올 수가 있냐. 뭐 그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왔습니다. 여러 가지 기업들이 사실 있잖아요. 뭐 LG 생활건강도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아까 살짝 보니까는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이번에 뭐 공급망 무너지지 않게 우리가 뭐 잘 대비하고 있다라고 인터뷰까지 했던데 사실 그거는 뭐 대표의 말이고 시장의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. 관련된 주가 흐름 좀 함께 볼까요?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이제 뭐 LG 생활건강 어떤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이제 투탑 기업이라고 지금 볼 수 있겠는데 안 좋죠. 안 좋고 또 좋냐? 앞으로 향후 상황이 앞으로의 전망. 네. 네, 전망이 봤을 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LG 생활건강
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계속 좀 거의 뭐 신적과 분위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. 근데 이제 이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화장품 투자 기업이라고 하지만 좀 결이 틀리죠.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게 보면 올 화장품이란 기업이라고 좀 판단해도 될 것 같고, LG생활건강은 이 화장품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활용품, 생필품, 이쪽에서의 그 어떤 포트, 그러니까 사업 포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국 쪽과 그대로 연결되는 건 LG생활건강보다도 아모레 퍼시픽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뭐 중국 쪽에서의 그 뭐 지위만 계속 좀 잘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업 분야에서 이 올라왔을 때 뭐 이런 분의 왕충 작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6.28 쇼핑 축제 사전 예약에서도 예전만큼의 힘을 좀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모레 퍼시픽은 설화수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고가 브랜드죠. 럭셔리 브랜드 쪽에서 그 전에 어떤 중국인 뭐 매니아층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항상 수요가 꾸준하게 좀 일정 부분 좀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뭐 브랜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시장 K 뷰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요. 지금. 중국 쪽에서도 기술력으로 많이 뭐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LG 생활건강 짓고 왔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관련주로 함께 꼽아주셨는데 사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하면은 이 BD비치 관련해서 뭐 아무래도 엮이는 거겠죠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레 퍼시픽, LG생활건강은 그나마 좀 중국 쪽 연관이 많은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의 해외 쪽에서의 브랜드를 수입해서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떤 화장품 쪽에서 전체적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 측면 본다고 한다면 화장품 쪽에서의 비중은 절대적이지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패션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받쳐주고 있어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화장품 업종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.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그런 락다운 해제에 의한 화장품 업종에 그냥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. 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화장품 뭐 중국 쪽 영향 때문에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.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패션 쪽과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으니까 오히려 중국 쪽에서의 이 거래두기 제한에 대한 해제에 대한 부분은 기회일 수가 있거든요. 뭐 주가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틀리잖아요. 예, 아모레 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네. 신저가를 기록하는 거에 비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 측면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왜 신세계 인터넷을 갖고 왔냐? 화장품 업종 관련주 중에서도 이런 중국 쪽에서의 뭐 리스크나 절대적인 부분이 좀 제외돼 있는 그런 기업들 제가 뭐 추려왔던 거거든요. 네, 증권사에서도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. 명품 소비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주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. 뭐 여러 가지 화장품주들 짚고 왔는데 마지막으로 청담 글로벌도 함께 좀 볼까요? 청담 글로벌 요새 그 많이 핫하죠.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내기 주잖아요. 예, 근데 뭐 이제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장품 업체로 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. 청담 글로벌도 이 사업 비중에서 화장품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지금 뭐 이 보톡스나 여러 가지 영유아 이런 그 상품에 있어서 유통하는 업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좀 이런 부분을 좀 그 선별하는 전략을 필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마찬가지로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하지만은 이 어떤 이 청담 글로벌 마찬가지 화장품 쪽에서 중국 쪽에서의 그런 괴화 부분이 분명 일어나야 좋은 상황인데 청담 글로벌이 왜 최근에 핫하냐면 이 상장하기 전에
생각보다 좀 저조했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서 네. 공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는 인식이 좀 많이 강한 상태에서 뭐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도 꿋꿋하게 잘 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한번 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이 향후에 봤을 때는 이 화장품보다도 이 바이오, 좀 필러 쪽에서의 이 보톡스 쪽에서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제가 이제 화장품 업체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좀 사업부문 네. 말씀드리는데 좀 추리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저희가 화장품주로 여러 가지 뭐 종목을 짚고 왔지만은 모든 종목이 사실 화장품 이 산업과 그리고 업종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이성욱 또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지 그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합니다.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사실 화장품 산업이 잘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리오프닝이잖아요. 네네.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? 아이패밀리 SC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저희 제 주위에서도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. 아, 네. 그렇죠. 제 주위에서도 좀 결혼식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런 부분이 이제 풀리면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이 아이패밀리 SC는 어떻게 보면 이제 웨딩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웨딩 서비스 같은 경우가 어떤 좀 정체되어 있는 그 상황을 좀 가면서 이 아이패밀리 SC가 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하는데 이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지금 비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우선 여성분들은 좀 나이가 드신 여성분들께서는 2000년에 그 웨딩 서비스라고 해서 아이웨딩이라는 부분이 사업이 런칭됐을 때 이 부분을 많이 통해서 결혼을 많이 하셨거든요. 제가 잘 모르는 시대의 이야기라서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. 그렇죠. 네.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이어서 잘 네네. 모르지만 뭐 이쪽에서의 어떤 웨딩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했지만 2016년에 세조 화장품에 진출을 하면서 시장 그 기업을 좀 키워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이제 그 아이패밀리 SC가 이 화장품 사업 쪽 본다고 한다면 이 색조 화장품이 대다수거든요. 웬만한 그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전문적으로 이제 색조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을 다 하고 있지만 이 색조 화장품으로만 사업을 집중을 하면서 이 회사가 커왔던 점을 본다고 한다면 뭐 이런 점에서 약간의 그 변별력도 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. 물론 저희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일본 쪽 말씀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원래 2020년까지는 중국 쪽이 큰 시장이었어요. 하지만 거의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죠. 그죠. 네, 넘어갔고 지금 이제 색조 화장 판매가 이 IS 패밀리 같은 경우가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가 국내 쪽이 30이고 해외 쪽이 70이거든요.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도 약간 비껴나갈 수 있는 상태.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화장품 업종 말씀드린 건 중국 관련주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. 네네네. 네. 뭐 이슈는 이제 6.18 쇼핑 축제지만은 실질적으로 기대를 하는 것보다도 이거와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이 색조 화장품 쪽에서의 비중, 특히 이제 일본 쪽에서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이 중동 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이 중동 쪽에서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K-뷰티가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. 그전에 뭐 중국, 뭐 일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중동 쪽으로에서 우리나라 K-뷰티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으로의 진출 부분을 지금 서둘러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 색조 화장품은 안정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. 그리고 본업이라고 하시는 웨딩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반등하겠죠. 이제 코로나가 많이 끝나는 현재 상태에서 이 웨딩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다시 한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는 좀 종목인 것 같아요. IPMS.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고 예전엔 얘기만 들었는데 이제 웨딩 서비스 하는 기업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메리트를 갖고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? 지금 이제 아이패밀리 SC 어떤 목표 주가를 설정하는 것보다도 좀 시장이 많이 좀 변동성이 좀 많아요. 근데 이제 아이패밀리 SC 주가를 보면은
그렇게 지금 흔들리는 부분은 지금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장중에 뭐 15,15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력이 조금 있는 기업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상황 시청자분들도 듣기도 좀 지치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듣고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쪽에 대한 부분의 수출주 뭐 이런 부분 또 성장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치실 텐데 이렇게 주가가 큰 변동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을 찾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어떤 중장기적인 그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는 지금은 좀 힘이 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4,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냥 16,000원 정도, 그러니까 10% 정도로 해서 16,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제가 원래 그 전에 어떤 추천제를 말씀드렸을 때 16,000원대 뭐 10% 됐을 때는 차익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를 기회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그 목표 주가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목표 주가 왔을 때 차익실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좋으니까 목표 주가를 달성한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비중 늘려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불안하니까 16,000원에 도달했을 때는 1차적인 차익실현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. 말씀을 드리고 이 손절가는 이것도 10% 마이너스로 해서 13,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이패밀리 SC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. 저도 차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주가의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. 화장품과 엮여있는 기업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리오프닝과 관련한 기업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